또 신원식 장군님 여러분 아시나요? 네. 예, 삼성 장군님이십니다. 별 세 개, 쓰리스타 장군님이셨는데 이분이 그 지금 군사합의서 이거는 정말 완전히 그 여적행위 한 것이다, 이적행위 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 토론을 하자라고 청와대에 그 청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그 청원을 올렸더니 비슷한 청원이 열댓 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원 신청이 분산이 되면서 그 청원이 아직 4~5만 수준에 4~5만 수준에 밖에 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원식 장군님께서 올리신 청원을 바로 편하게 접속하시도록 신원식.kr 인터넷으로 신원식.kr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하시면 바로 그 신장군님께서 만드신 청원 사이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접속을 하시고 우리가 이게 공개 토론회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삼성 장군님,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셨던 삼성 장군님이 이렇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도와주십시오. 예, 그러면은 이제 젊은 청년의 연설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죽이는 차라는 제목으로 국민대 트루스포럼 대표 박종욱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국민대학교에 재학 중인 박종욱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 시국이 절망적으로 치닫고 있는 관계로 이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트루스포럼과 퇴익기지표 여러분들에게 모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먼저 현재 대한민국을 죽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을 규정하는 일은 민감하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집회 밖을 벗어나면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적과 아군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태도로 깊게 생각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올바른 역사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지난번 대선 토론 때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잘 될 때 가장 배아파하는 놈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나라의 안보가 강력해지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놈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 우파 정치인이 들어서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놈들이 누구입니까? 또한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태로워지고 경제가 휘청거리는 것을 누가 가장 기뻐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누가 가장 기뻐했습니까? 촛불 세력들이 좌파 정치인들에게 선동당할 때 가장 크게 기뻐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초등학생이라도 다 알 수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못 내린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신 연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연설이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내 가슴 속에 눌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한 염원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건설이 빨리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지위가 나날이 향상됨에 따라서 가장 위협을 느끼고 질투를 하고 배가 아파하는 놈들이 이북에 있는 김일성 노동당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대로 둬서는 시간이 가고 날이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과 이북의 실력은 점점 더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를 해야 되겠다. 여기다가 무장간첩과 무장괴뢰단을 집어넣어서
남한의 불안을 조성하고 치안을 교란하고 경제 건설이 안 되끔 방해를 하고 대한민국이 대단히 치안이 나쁘고 교열하다 그런 인상을 대외적으로 풍김으로써 외국의 실업가들이 한국에 투자를 한다든지 경제 성장을 하는 데 대해서 부지하게 만들어서 남한의 경제 건설이 안 되끔 위반을 하자.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단 하나라도 틀린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되는 데 대해서 가장 배 아파하고 시기하는 놈이 바로 이북의 김정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남한 내 북한을 옹호하는 여론을 형성해 갈등을 조장하고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자들이 바로 저 북한의 김정은 일당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김정은과 같은 주장을 하는 저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나라의 혜택을 입고 자란 사람들이 북한의 김정은이 주장한 것과 똑같은 주장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종전선언,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대체 이런 주장들을 하는 자들의 의도와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대한민국의 주적인 김정은과 똑같은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들의 정체가 의심스럽습니다. 문재인은 분명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유엔군 사령부와 주한미군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고 김정은도 같은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 지난 10일 열린 유엔 총회 회의에서 밝혀졌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 김인철 서기관은 지난 12일 유엔 총회 제6위원회 회의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를 향한 한반도 상황 전개에 근거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유엔사는 해체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유엔사는 괴물과 같은 조직인데 유엔이라는 이름을 잘못 사용해 유엔 헌장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것이 저들의 속성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저희에게 어떤 조직입니까? 맥아더 장군이 초대 사령관으로 임명된 이래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온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엔사를 해체하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직 종전선언도 하기 전인데 북한은 벌써부터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바람대로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주한미군의 철수부터 요구할 것이며 적화통일의 야욕을 드러낼 것입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대로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해주고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말이 좋아 연방제 통일이지 적화통일 하자는 것과 똑같은 소리입니다. 연방제 통일이 되어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떠나가는 그날이 김정은이 우리나라 대통령 되는 날입니다. 주한미군이 떠나가면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가만히 놔둘 것 같습니까? 국민들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대한민국 공산화될 위험이 없다고요? 그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핵 앞에 장사 있습니까? 핵시찰 받는다 뭐 어쩐다 해도 김정은이 맘먹고 핵을 어디다 숨겨놓으면 우린 모를 일입니다. 그때 가서야 미국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할 것입니까? 친중 종북 세력들이 종전선언을 빌미로 이 땅에서 미군을 다 몰아내고 나면 미국은 우리나라가 배은망덕하고 괘씸해서라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미국이 마음을 고쳐먹고 배은망덕한 대한민국을 버리고 새로운 전략적 군사 요충지로 대만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 있는 중국이 기회는 이때다 하고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를 접수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국제 정치학에서도 핵을 가진 나라를 상대로 핵이 없는 나라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싸우다 죽거나 항복하거나. 문재인 정권은 정말 이런 일이 생기길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통일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흡수 통일입니다. 그 외에 어떠한 형태의 통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만이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해방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미국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여 더욱더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 내에 있는 쿠데타 세력과 힘을 앞에 김정은 독재 정권을 축출해야 합니다. 어쩌면 전쟁 불사의 각오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들이 씌우는 프레임처럼 전쟁광들이 아닙니다.
마치 전쟁광으로 우리를 매도해서 평화 분위기를 해치는 반통일 세력으로 몰아가는데